이걸로 갈아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내돈내산 쿨결제 했던 제품입니다. 딱 3주만 써보세요. 총알 빵빵 장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 구역 핫템, 꿀템 발굴러기도 하고 제대로 촬영하는 첫 여름 컨텐츠이니만큼 오늘 라인업 기대하셔도 진짜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다가오는 오령 세일에서도 겟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제품은 토코보의 시카 쿨링 선스틱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 여름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이 파란색 제품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이 초록색 버전이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진정이나 시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사실 저 같은 홍조, 민감성 이런 분들한테 진짜 왔다인데요. 이게 제형 자체는 일반 선스틱처럼 그냥 좀 단단하고 무른 편인데 피부에 이렇게 직접 갖다 댔을 때나 목에 발랐을 때 제형이 딱딱해서 피부에 무리가 간다라는 느낌은 1도 없었고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시원하게 쿨링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쿨링감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게 피부에 열이 하도 잘 오르고 잘 붉어지니까 그럴 때 이렇게 쿨링감 있는 애로 쓱쓱 발라주니까 한층 그 뭔가 이렇게 화났던 피부들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에 너무 끈적끈적거리고 수분감이 많은 선크림보다는 이런 선스틱을 워낙에 잘 애용하는 편인데 물론 집에서 바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선스틱은 갖고 다니기 휴대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방 속에 쏙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목이나 손등 같은 데 한 3, 4시간마다 덧발라주기 너무 편해가지고 여름에는 이런 선스틱을 훨씬 더 많이 애용하게 되더라고요. 저 말고도 대부분의 분들이 여름에는 이 확 개방되는 모공들 그리고 얼굴에 막 뜨겁게 올라오는 이 홍조들 잡는 게 제일 힘들 텐데 이거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런 피부 고민을 같이 케어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토코보의 그 파란색 선스틱도 너무너무 잘 사용했지만 왠지 이게 좀 더 제 그 피부 까라에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쿨링감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너무 높아서 저 같은 민감성 홍조 분들은 아마 너무 사랑할 만한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라운드랩의 핫한 신제품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입니다. 이거 지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쓰고 잡티가 정말 좋아져서 얼른 문독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다고요. 여름철엔 아무래도 강한 자외선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얼룩덜룩한 피부톤이랑 잡티잖아요. 근데 요 세럼이 잡티 죽은 깨 기미는 물론이고 좀 칙칙한 피부톤 고민까지 싹 잡아줍니다. 특히 이게 모나 언니랑 라운드랩이랑 같이 개발한 신제품이다 보니까 더 믿음이 간 게 모나 언니가 진짜 미백에 진심이거든요. 게다가 저 같은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저자극 잡티 세럼을 만들었다고 너무 자신 있어 해서 제품이 나온 바로 당일에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내돈내산 쿨결제 했던 제품입니다. 우선 제형부터 보여드릴게요. 비타민 세럼이지만 전혀 끈적이지 않는 산뜻한 마무리감의 텍스처인데요. 비타민 세럼들은 사실 그 특유의 끈적거리는 잔여감이 남는 경우가 좀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름에 써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빠르게 흡수돼서 저는 아침에는 한 번 듬뿍 그리고 저녁에는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독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 피부가 정말 핏줄이 다 보일 만큼 엄청 얇고 좀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나 잡티가 너무 잘 생기고 잘 보여서 그게 항상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럼 안에 라운드랩만의 독자 잡티 케어 성분인 트리플 비타 액티버랑 글루타치온,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등의 각종 비타민과 성분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사용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효과가 너무 눈에 딱 보여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광대랑 볼 쪽에 있던 색소 침착들이 정말 많이 밝아졌고 묘하게 피부톤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세럼이 이미 생긴 잡티 케어는 물론이고요. 아직 피부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 잡티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아무래도 기능성 화장품이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문독자들도 혹시나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살아있는 민감성 피부가 한 달 반을 써본 결과 제품이 순해서 그런지 자극적인 느낌 1도 없었고요. 피부결이 오히려 매끈하니 더 좋아졌습니다. 미백 효과는 확실하지만 자극 없는 저자극 고효능 잡티 세럼이니만큼 민감성 문독자들도 맘 놓고 편하게 팍팍 바르셔도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딱 이 시기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또 있겠죠. 바로 이번 6월 올영 세일에 구매하시면 할인율이 미쳤더라고요. 이렇게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30ml에 같은 라인의 비타 나이아신 잡티 크림 10ml를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할인율이 거의 40%에 가깝더라고요. 이 잡티 세럼이랑 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잡티 개선의 효과가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구성 너무 센스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이때 구매하려고 총알 빵빵 장전 중입니다. 저처럼 결친놈들은 색소 침자, 얼룩덜룩한 피부톤, 그리고 피부 결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우리 올 여름은 이 세럼으로 다 같이 잡티 대청소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은 짠! 요거는 클로란의 네트 노세범 드라이 샴푸입니다. 저는요 그 여름에 드라이 샴푸 없이 사는 법을 까먹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 드라이 샴푸만큼은 한 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정말 그 문구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이 미니미 사이즈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건 사실 들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거는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서 밖에서 좀 내 머리 눌린 것 같다. 땀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얘 한번 샥 뿌려주면 진짜 갓 머리 감은 것처럼 뽀송뽀송해지면서 산뜻해지기 때문에 진짜 헤어 제품에서 여름에는 이 드라이 샴푸가 저에게는 완전 필수템입니다. 이 제품이 두피에 유분기도 흡착해주고 모발에 볼륨도 업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우더가 샥 분사가 되면서 기름기 한번 잡아주고 머리 스타일링 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저는 사실 여름 안 입고 그냥 365일 오늘 머리 한 하루 안 감았는데 나갈 일이 생겼네 이럴 때 그냥 무조건 막 뿌리고 머리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나가거든요.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 이제 워낙에 진짜 고수 레벨의 야인마냥 진짜 막 뿌리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멀리서 흔들면서 뿌려야 되는데 처음에 약간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가까이 찍 뿌렸다가는 여기가 그냥 흰머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허얘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조심하셔서 멀리에서 흔들면서 분사시키는 거. 근데 또 알잖아요. 우리의 그 머리 기름 냄새와 어떤 인공적인 향이 합쳐지면 더 최악인 거. 근데 얘는 되게 깨우단 풀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분사해도 오히려 내 머리의 냄새는 잡아주는데 이 산뜻한 향만 남아요. 그래서 기능도 너무 마음에 들고 향도 마음에 드는 저처럼 약간의 그 귀차니즘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요거는 정말 필수템입니다. 이거는 휘프트의 무화 버터 비건 팩 스크럽인데요. 보이시나요? 안에 거의 다 긁어쓴 거? 개인적으로 다른 라인도 다 입고 써봤지만 이 무화 버터가 저의 최애 향이라서 이것만 벌써 두 통째 쓰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향이 좋을 수 있지? 향이 어쩜 이렇게 은은하고 고급지고 다할까요? 제가 이걸 작년 여름에 광고로 만났을 때만 해도 팔 양쪽에 약간의 오돌도돌한 모공각화증이 있었는데 한 2, 3주 사용했더니 팔이 정말 매끈촉촉 그 자체? 모공각화증이 뭐야? 이 수준으로 너무 그 오돌도돌했던 각질들이 싹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저는 얘를 신봉하면서 거의 한 지금 8, 9통은 비웠던 것 같은데 에? 무슨 스크럽을 8, 9통을 비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스크럽용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써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 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전혀 자극되지 않는 알갱이가 고운 스크럽제예요. 듬뿍 떠서 몸에 바른다면 물 살짝 묻혀서 롤링하잖아요? 그럼 금방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그냥 일반 홈클렌징 같은 제형으로 바뀌어요. 알갱이가 많이 쓸린다거나 자극적이라서 붉게 일어난다거나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스크럽제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바디 클렌저인데 안에 각질 제거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극 없이 순하게 매일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전히 너무너무나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옷들이 다 짧아지고 어디 한쪽 날아가고 보여지는 속살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 팔에 오돌도돌한 거 있다, 허벅지 오돌도돌한 각질들이 보인다, 저 그 마음 알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꾸준하게 딱 3주만 써보세요. 아마 정말 많이 완화돼서 자신감 있게 그냥 내놓고 다닐 수 있는 피부가 될 테니까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쭉 정착하면서 쓰지 않을까 싶을 만한 스크럽제입니다. 네, 다음은 라네즈의 네오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문독자들이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꽤 많이 보여줬던 제품인데 여름에 파우더 하나만 고르라 하면은 저는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 파우더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제가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저는 여름에는 파우더를 집에서만 바르지 않고 꼭 파우치에 챙겨서 외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루가 좀 많이 날리는 루스 파우더는 갖고 나가기는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냥 일반 프레스트 타입이랑 브러쉬를 챙겨 나가자니 조금 귀찮고 진짜 신기한 게 이 고무 사이에 칼집이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누르면 뾱뾱 하면서 파우더가 올라와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신박하기도 하고 진짜 셀리도 없고 게다가 이 파우더 입자 자체가 정말 고운 편인데 텁텁하거나 매트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기감이 느껴지면서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뭐 집에서는 브러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나가서 그냥 만약 팔자나 코 옆에 너무 많이 기름이 올라왔다 유분감이 좀 적다 근데 보기 싫잖아요. 그럴 때 톡톡 찍어서 그냥 수정 화장해주면 되니까 딱 거울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아주 휴대성이 좋다. 사실 여기서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퍼프인데요. 심지어 제가 이 라네즈 퍼프를 버린 지 오래돼서 지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파우더용 이런 퍼프 있죠. 이거를 그냥 여러 개 집에 사두고 몇 번 쓰다가 너무 더러워졌다 싶으면 버리는데 여기 기존에 같이 내장되어 있던 퍼프가 한 두세 번만 쓰면 한 20번, 30번 쓴 것 마냥 너무 많이 더러워지고 뭉쳐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라네즈 선생님들 제발 그 퍼프만 좀 새로 리뉴얼을 해주시면 왜냐면 제품력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 퍼프를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다른 파우더 퍼프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데 이거 진짜 아주 만능이잖아. 네, 다음은 짠! 리무브의 누브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글루가 있는 8cm짜리 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벌써 너무나 여러 번 재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처음에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옵션이 한두 개밖에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크기도 되게 다양해졌고 글루가 있는 버전, 글루가 없는 버전 좀 다양하게 출시가 돼서 내 체형에 맞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다섯 개의 브랜드 거를 다 사서 동시에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접착력 부분에서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좀 안정감 이런 거에서 저는 이 리무브가 최고여서 요거를 다시 또 추천드리게 됐어요. 여름에는 워낙 뭐 노출이 조금 있고 끈이 없는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상의를 입을 때 이런 누브라는 필수고요. 저는 그냥 여름에 그 더워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속옷 입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반팔 헐렁한 티를 입을 때도 이런 누브라를 정말 정말 애용하거든요. 근데 접착력이 좋지 않은 누브라를 딱 붙이고 널널한 티셔츠 입잖아요. 그러면 숙일 때나 뭔가 좀 이렇게 걸어다닐 때 약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불안함 진짜 1도 없어요. 그냥 착! 뭔가 내 속옷 마냥 딱 붙어있어서 너무너무 착용감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누브라를 사용해보신 적이 없다면 이거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다시 속옷 입던 그 시절로 못 돌아간다고. 그다음 짠! 요거는 르라보의 베르가못 22입니다. 여름 향수 또 한번 추천 가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향수들이 진짜 많은데 그중에 가장 여름 같고 뭔가 여름의 그 싱그러움을 담고 있는 향수는 바로 이 베르가못 22가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거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사용한 양을 보면 꽤 많이 사용했죠? 근데 얘는 아쉽지만 한 겨울이나 가을에는 손이 잘 가지 않긴 하고 봄부터 여름에 아주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이 딱 뿌리면 베르가못과 자몽 그 특유의 뭔가 싱그럽고 상큼하면서 약간의 쌉싸름한 느낌이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 있고 무겁고 막 잔향이 좋고 이런 느낌보다는 여름에 좀 가볍고 청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향이고요. 근데 마냥 베르가못과 자몽의 향만 날라갔다가 사라진다면 그 조금 또 노잼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성 말고도 남성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약간의 그 앰버, 베티버 향이 들어와서 약간의 마지막에 무게감을 살짝 한 5% 정도 넣어줍니다. 특유의 그 시원함, 그 다음에 상큼함을 갖고 있어서 좀 리프레시 되는 향이지만 그 앰버와 베티버가 주는 약간의 또 묵직함이 있더라고요. 인공적인 그런 상큼함이 아니다 보니까 질리지 않게 오래오래 쓰면서 또 여름이 되면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나는 이게 또 하나 좋은 게 르라보는 항상 여기 그 이름을 새길 수가 있어요. 르라보에서 향수를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니셜을 함께 박아서 베르가못 22 선물해 주는 건 또 어떨지.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진짜 더워지기도 하니까 또 우리 목록자들의 여름을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품들은 올영 세일 때 겟할 수 있는 제품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